형태소와 단어의 형성,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할게. 선생님이 10문제씩 끊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틀린 부분 찾아서 봐라. 첫 번째, 두 단어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 찾으래. 나들목, 이렇게 잘라. 댓글, 나들목. 자, 요거 세 마리야, 댓글. 자, 요런 건 다 했잖아. 세 마리고, 늘리 활발하게 쓰여 정착한 세 마리고, 그리고 외래어와 한국, 외래어와 외국어, 나들목소는 우리말이야. 댓글, 우리말이야. 그러면 외래어와 외국어 아니고, 외래어에 밀려 생명력을 잃은 세 마리 아니야. 많이 쓰이는 세 마리지, 생명력 잃는 거 아니고, 국어를 순화하기 위해 생성된 세 말, 요게 맞고, 가리키는 대상이 사라져 사용되지 않는 세말 아니야. 지금 많이 쓰이는 세 말이고. 자, 이번에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보기의 단어와 짜임이 같은 것. 긍정형, 아침형. 자, 여기에 긍정, 아침, 이런 어근 뒤에 어떤 형, 이런 게 붙은 거고, 명품, 알뜰, 요 어근 뒤에, 자, 접사, 족자가 붙은 거지. 자, 그러면, 짜임이 같은 것, 이런, 요게 뭐야? 파생어 되겠지. 파생어를 찾아라는 거고, 기와 집, 기어하고 집. 둘 다 어근, 어근. 자, 어근이 뭐니? 어근이 실질적인 뜻이 있는 거지. 그리고 접사는 어떤 거야? 접사는 실질적인 뜻이었고요. 그 뜻을 더해주거나 아니면 뜻을 더해주거나 아니면 품사를 바꾸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어근은 혼자 쓸수 있고 접사는 홀로 쓸수 없어요. 기와하고 집다 홀로 쓰이는 어근이고, 그럼 얘는 합성어가 되겠지. 부채의 질은요, 부채의 어떤 행동하는 질이 붙었어. 질은 혼자 못 쓰이는 접미사 해당하니까 파생어가 되고, 옛사랑, 옛날, 옛 사랑, 둘다 간용사, 명사라 가지고 홀로 쓰이는 어근이니까 합성어가 되고, 색, 종이, 색과 종이 둘다 어근, 어근 합성어가 되고, 새, 색시, 이거 간용사고, 섹시 명사야. 간용사 명사 홀로 쓰이는 합성어가 됩니다. 그러면 몇 번이 답이야? 2번이 답이네. 3번. 다음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재요. 게임은, 게임방은 게임하고 방이 합쳐진 말로 게임을 할수 있는 공간이 합성어지, 그지? 맞고요. 맞는 설명이지. 아, 좀 아침하고 점심을 나타내는 거지, 그지? 아침과 점심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말로 아침 겸 점심을 뜻하는 말 맞고요. 엄지족은 엄지와 족이라는 말이 결합해요. 만들어진 말로 최고만을 고집하는, 이거 최고만을 고집하는 현대인이니까 아니고, 이 엄지손가락 갖고, 이거 니네들 그 폰할 때 엄지손가락 갖고 싹 이렇게 치지, 그지?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아주 메시지를 잘 보내는 신세대를 일컫는 말이야. 신세대를 일컫는 말. 그래서 3번이 틀리고요. 누리꾼은요, 누리라는 손 우리말하고 꾼이라는 접사가 결합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 맞고요. 짬짜면, 이것도 짬뽕과 짜장면을 연결한 뒤 축약하여 만든 말이지. 한 그릇에 짬뽕과 짜장면의 함께 나오는 메뉴 맞습니다. 그래서 4번 갈게요. 기역과 니은, 기역 니은과 같은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역 니은, 눈팅, 눈으로 보는 거지. 그지? 채팅할 때 팅자. 그죠? 그리고 열공, 열심히 공부하다의 준말이지. 이거 다 뭐야? 세 말이야, 세 말. 세 말이고. 자. 국어순화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말 아닙니다. 국어순화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건 나들목, 댓글, 이런 글들이야.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맞네. 1번 나왔네, 벌써. 오랫동안 쓰이기도 하고, 잠시 쓰이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그렇죠.
일시적으로 유행되기도 하고 잠시 쓰이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유행어에 속하는 거 맞고요. 니은과 같이 이미 있던 말을 줄여서 만든 경우도 있다 맞고, 기억의 팅처럼 앞말에 붙어 접사의 기능을 하는 말들이 있다 맞죠요. 채팅할 때그 팅자만 딱 따갖고 와. 자, 맞고요. 기억과 같이 외래어나 외국어를 재료로 만들어진 채팅할 때그 말. 네, 팅자를 따갖고 와가지고 만든 말이야. 예, 맞습니다. 그리고 4번에, 5번에, 자, 다음 단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찾으래요. 노래방, 노래하고 방 합성어지, 그지? 불닭, 아주, 불닭, 매운 닭, 이거지? 합성어. 올빼미족. 이거는 파생어인데요. 자, 이건 합성어에 들어가고. 아주 매운, 이런 닭. 매운 볶음 이런 닭이고, 올빼미족은 밤에, 주로 밤에 활동하는 사람. 나들목은 새로 만들어진 합성어야. 합성어고요. 아, 이거 어떻게 새로 생겨난 말이야. 새로 생겨난 말. 자, 그 다음에, 자, 입은 왜 틀렸어? 유행하다가 사라진 말이다. 유행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오래 쓰이는 경우다. 있고요. 이거는 되게 지금까지 쓰이는 말이고, 인터넷만 쓰이는 말도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고요. 청소년들이 주로 쓰는 말, 여러 세대가 쓰는 거지, 그치? 언어로서의 가치를 얻지 못한 말이다. 오래 사용되고 많이 널리 쓰이면 언어로서의 가치를 얻습니다. 6번, 세 말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세 말은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합성어나 파생어 같은 복합어가 맞아요. 줄임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한번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두루 쓰인다. 두루 쓰이는 것도 있고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유행어도 많아요. 그 중에 세 말은 만들어지는 세 말은 되게 많은데 이제 그 중에 진짜 유행되고 오래 쓰이는 말들만 나중에 살아남는 거야. 4번, 인터넷을 통해 활발하게 만들어지며 퍼지고 있다 그랬죠.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퍼지기도 하고 그중에 오래 쓰이는 것은 또 사전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5번, 줄여서 표현하거나 아점 같은 거, 열군 같은 거, 기존 표현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맞습니다. 7번, 다음 단어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접사가 사용되는 것은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 지리지질. 몇 번? 3번이지. 7번에. 자, 찰수수는요, 이게 접사 찰이 붙어가지고 아주 찰지다, 끈기 있다. 끈기가 많다, 찰지다, 끈끈하다, 이런 거고. 구경꾼은요, 꾼이 붙어가지고 그는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을, 이런 특성을 지닌 사람, 낚시꾼. 구경꾼, 귀염둥이, 이것도, 자, 이런 성질이 있는 사람, 귀여운 성질이 있는 사람, 말썽꾸러기, 이것도 뭐야? 자, 이것이 아주 심한 사람, 심하거나 많은 사람을 나타내는 접사야. 말썽이 심한 사람, 이런 걸 나타낼 때 꾸러기란 말을 씁니다. 욕심꾸러기, 이렇게. 자, 8번.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실질적인 뜻을 가진 형태소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자, 이거 실질적인 뜻을 가진 게 어근이지. 어근이 합쳐진 게 아닌 것. 불빛, 불빛 다 따로따로 쓰지, 그지? 어근 맞네요. 삐깔할 때 삐점 맞아요. 그럼 깔은요? 깔은 혼자 쓰니? 아니지. 때깔, 삐깔, 이건 접사야. 그래서 2번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삐줄기, 삐줄기, 둘다 삐줄기 따로따로 다 쓰지. 눈빛, 어근이지. 봄빛, 어근입니다. 자, 보기의 단어들의 종류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래요. 감나무, 감하고 나무, 풋감, 이렇게 형태소가 나눠지지, 그지? 그런데 둘다 뭐야? 둘다두 낱말이 합쳐진 공통점은요, 합성어야. 자, 합성어고, 차이점은, 감나무는 어근이 합쳐진, 아이고, 잘못 적혔다. 합성어가 아니고요, 실수, 복합어야. 복합어고,
자, 감나무는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된 합성어고요. 풋감은요, 앞에 풋이 뭡니까? 접사조, 그죠? 접사 플러스 어근으로 된 파생어입니다. 자, 10번. 다음 단어 중 보기의 설명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으래.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해 하나의 단어를 만들 때 원래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원래 형태가 바뀐대요. 이것은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단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닌 걸 찾으라는 소리잖아. 그치? 앞뒤는 앞하고 뒤 그대로네. 얘가 답이네. 솔나무는 우리 많이 했지. 탈락할 때 솔 플러스 나무지. 솔 리얼이 없어졌잖아. 그치? 이튿날은요. 이틀 하루 이틀 할 때 이틀 플러스 날이야. 리얼이 디귿으로 바뀌었고 아들님은요. 아들 플러스 님이잖아. 뭐가 없어졌니? 리얼이 탈락하고 없어졌네. 나뭇잎은요. 나무에 잎이 붙으면서 시옷이 첨가됐네. 그지? 그러니까 딴 건 다 형태가 바뀌었고 앞뒤만 형태가 안 바뀌었다.